속보입니다. 예, 뭐 오피셜한 건 아니고. 지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는 소식. 뭐 예전에도 저희가 짚어드렸고, 뭐 프랑스 국가대표 팀이 가장 확률이 높긴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랑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속보를 띄울 정도로 오피셜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임에 임박했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 기사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부임 임박 아니면 합의 완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루머 정도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진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갈 만한 이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RMC에서 속보로 지단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라고 아예 짧게 언급을 했고 이 풀소라고 하는 PULSO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지단 파리 생제르맹 부임에 합의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단은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이 될 예정이고 두 주체 간의 협상은 지금 잘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지단인가요 혹시? 네 지단이에요. 지금 지단 얘기 들어보니까 좀 개소리 하지 말고 정도권 얘기하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안 간대요 그러면 파리를? 아니 그냥 아직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예. 빡빡이 할 수 있는 의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심히 언급해달라 이 정도 얘기만 예, 했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주체 간 협상은 이제 잘 끝났고 지단의 감독 부임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이 기사에 따르면 은바페 재계약. 은바페 재계약 되면은 갈 거예요. 네. 재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바페 재계약이 이제 됐기 때문에 지단을 부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파리 생제르맹 구단 측에서 한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단은 전 세계 감독 상위 3위 안에 드는 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돈이 없는 팀도 아니고 지단이 보여준 업적을 생각하면 뭐 3위 안에 드는 급여야 뭐 그죠.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이대로면 지단,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좀 언급이 같이 될 만한 지금 다양한 보도들이 후속 보도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이밖에 트위터에서는 상당한 루머들이 나왔습니다. 호세 알바레스는 지단과 베라티가 어제 1시간 가량 얘기를 나눴다. 네, 그래서 뭐 정말 부임 예정인 감독과 부임 이제 제자가 될 주축 선수 간의 대화가 1시간 가량 오갔다는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분명 부임에 좀 가까워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심지어 아니라면, 이 기사는 독점으로 본인 트위터에 쓴 거다 보니까 본인이 좀 확실하게 봤다 정도라는 예약인데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사적인 만남으로 뭐 한 시간 가량 뭐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상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엘츠링기토 이쪽은 이제 그 방송이죠. 네.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 출연진들의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들은 사견이라는 점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에드와기레라는 출연진은 은바페 지단 설득이 성공한 듯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왜 계속 이제 은바페 재계약을 하면서 은바페한테 뭐 상당한 권한을 줬다 이런 뭐 어떤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에드와기레가 말한 것도 그냥 사견인 것 같다 정도로만 좀 참고해 주시고 분위기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네. 그렇죠. 예. 예, 파코부요라는 사람은 카타르 쪽 소스로부터 지단을 선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선임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방송을 통해서 지단과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매우 근접하다라는 어떤 루머에 훨씬 더 설득력을 더해줬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게 뭐 방송 나와서 패널들도 얘기하고 속보로 보도도 나오고 뭐 은바페 재계약하면 지단 온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확실히 접촉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이 얘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해외 SNS나 아니면 국내 뭐 기사나 이런 데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연결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 마크롱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그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아 나는 자국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지금 딱 하는 게 은바페한테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파리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근데 이거 대통령이 나는 이걸 이렇게 개입하는 게 좀 이게 뭐 분명 문화 차이는 있을 거지만 문화 차이를 감안하고 그러니까 축구를 뭐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이면은 나라의 수장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던 그 해외 트위터상의 해외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그 프랑스 사람이라는 보장은 못해요.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근데 똑같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정치인이 스포츠에 개입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피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원래 정치 스포츠의 개입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는 게 그동안 피파의 룰이었잖아요. 그래. 근데 대통령이 계속 축구 자국의 축구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상당한 눈치가 보이는 아니 막 정권 바뀌길 기다리고 이럴 그래. 수도 없잖아. 그렇게 마크롱 씨 내려가기만 해봐 이적한다 이럴 수도 없는 그럴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해외 SNS 반응도 제가 봤던 그 글들은 거의 똑같았어요. 모두 다 프랑스 사람이랑 보장은 못하지만 어쨌든 좀 비슷했었고
그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마크롱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마크롱의 영향력이 크긴 크다. 그러면서 지금 마크롱이 이렇게 해야 했던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지금 평가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공개된 인터뷰 때문인데요. RMC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마크롱이? 네. 지단과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난 그가 정말로 리그왕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단의 감독 능력이라면 프랑스 구단들이 열망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해 트레블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 그가 프랑스 B클럽에 맡아 리그왕을 위해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프랑스는 위대한 스포츠와 축구를 가진 나라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수가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지단이 오고 뭐 음바페 재계약하고 뭐 리그왕 차원에서 아 그래도 음바페를 지켰고 지단이라는 정말 레알 마드리드의 3연패를 이뤄낸 위대한 감독이 프랑스로 와가지고 자국에서 이걸 이제 한다라는 거 이제 초점 맞춘 건데 근데 나는 이거를 대통령이 저렇게 막 그 좀 RMC가 어디 그냥 길거리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뷰를 하면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런 거죠. 정치인 뭐 축구 감독 인터뷰 스킬도 마찬가지면 정치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뉘앙스에서 얘기를 했느냐 어떤 순서대로 얘기했느냐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쭉쭉쭉 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거 지단한테 압박 주면서 지단 이거 맡아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제 사견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단이 뭐 지금 링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어딜 가나 지지한다 우리의 위대한 선수였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그냥 가서 좋은 커리어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격려하는 인터뷰가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냥 제 사견입니다. 오케이인데 이건 그거잖아요. 리그왕을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아니 이거는 그러면 지단이 물론 이제 뭐 지단이 그냥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자기 자국의 국가의 대통령이 이걸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정말 조금이라도 영향이 과연 없을까?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정말 그 당연히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따가 뭐 지단 출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더 하겠지만 지금 마크롱이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파리 맡아달라는 뜻이야. 맞아요. 다른 팀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우승해달라. 그러니까 한 팀을 그 몰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난 그것 때문에 더 별로라는 거. 그러니까 저거요. 구단들이 열망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해 트레블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리그왕에서 트레블하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수 있는 클럽? 파리밖에 없어요. 파리하죠. 릴 아닌가요? 릴인가요? 예. 아, 가이드가 없어서 일이 지금 일도 예. 그래서 뭐 앞서서 그 음바페 재계약 관련한 얘기들도 그렇고 그래. 계속 이 마크롱 대통령이 리그왕과 특히 파리 생제랑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감론을 봐 이에 대한 좀 옳다 아니다 얘기들은 지금 계속해서 해외 SNS에 많은데 아무래도 아 이게 좀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마크롱이 나서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마크롱이 나서면 나설수록 마르세유 사람들과 마르세유의 팬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 지단과 마르 의 관계를 보면 파리 세르망으로 부임한다는 루머 자체가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그래. 없어요. 왜냐? 지단은 일단 마르세유가 고향이에요. 그래. 지단의 부모님은 이제 베르베르기 알제리인인데 프랑스로 이주를 한 이민자예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에 마르세유로 이주해서 지단을 이제 70년대 초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단은 그동안 자신의 고향팀인 마르세유의 팬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밝혀왔고 맞아. 어렸을 때 마르세유가 드림클럽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물론 실제로 마르세유에서 뛰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마르세유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래서 마르세유가 2014-15 시즌 전반기 선전할 때 당시 감독이었던 마르셀로 비엘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또 2017-18 시즌에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마르세유를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아틀레티코가 결승에 붙어서 결국 아틀레티코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리디 가르시아 감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까지 할 만큼 마르세유에 대한 애정을 그동안 공공연히 많이 드러냈던 지네딘 지단이었어요. 그 지단 특유의 마르세유 턴이라고 하는 그쵸. 마르세유 룰렛이라고 하는 그 기술도 그 지단의 고향이 마르세유에서 이제 따왔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세유와 지단은 항상 가까웠던 관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마르세유와 파리 생제르맹은 르 클라시크로 대표되는 프랑스 주요 라이벌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클래식이죠.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그렇죠. 맞죠? 프랑스어로 봤을 때는 르 클라시크. 이게 뭐 엘 클라시코처럼 맞아요. 프랑스식의 발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북쪽의 파리, 남쪽의 마르세유. 지역 간의 그 감정까지 이제 부딪히면서 그리고 예전에 저도 이제 라이벌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했던 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주민이 많은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그 파리가 마르세유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유독 좀 뭔가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더비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안달루시아 더비, 세비아 베티스 이쪽도 약간 이제 부유층 대 이제 그런 노동자 이런 대립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파이프 날아오고 거기 더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경기 치르다가 갑자기 멈춰 막 옛날에 막 그 세비야 회장이 베티스 회장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 베티스 회장이 세비야 회장을 밀어 아무튼 막 그렇게 회장들끼리도 막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역 간의 감정 또 하나는 마르세유는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해왔는데 파리는 아직이에요. 그래서 아직 마르세유 팬들은 너네 아직 챔스 우승도 못한 팀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일들까지 발생하면서 선수들 간의 충돌도 심하고요. 경기 보면. 진짜 1분당 한 번씩 파울이 부러지고. 아, 그리고 안 그래도 리그왕이 되게 메시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더 보기 시작하고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거친 리그네. 진짜 거친. 말도 안 되는 파울이 나오는 진짜 거야. 깊게 들어와. 괜히 네이마르가 항상 그렇게 부상이 많고 그런 게 괜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두 팀이 만나면 유독 충돌이 많고 신경전이 많고 팬들 간의 장외 충돌도 많은데 만약에 마르세유가 파리에 부임한다면 그동안 마르세유가 파리에 지단. 그러니까 지단? 그러면 그동안 지단이 파리에 부임한다면. 아무래도 마르세유 팬들의 입장에서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르세유 사람인데 이래도 되냐 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단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응원했던 또 고향팀인 고향 이 연고의 팀인 마르세유를 완전 등지는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아니죠. 왜? 아니 뭐 어쨌든 자신의 자유니까 일인데 돈 받고 가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마르세유 팬들 입장에서는 어휴 저 배신자 같은 그렇죠. 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당한 반발일 수 있고 그래서 지단도 어쩌면 파리로 부임한다는 선택 자체가 이런 배경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단의 경우는 과연 마르세유와의 어떤 등지는 관계를 만들고서라도 파리에 부임을 할 것인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지단을 선임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도전에 나설 것인가. 지금은 일단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진위 여부가 어떨지를 지금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비기어가 파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원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뭐 음바페의 재계약도 했고 그리고 메시 나이마르도 일단 건재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스쿼드 보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즌 파리는 지단이 간다면 더 무서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